대박. 대박. 짠. 군바 스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은 깨끗하게 닦았어요. 치즈, 퐁듀, 군바 스틱을 먹으려고 했는데 퐁듀를 두 번이나 실패해서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위에 얹어 먹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어볼까요? 대박. 이 모짜렐라 치즈를 슉 부어서 싹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뭐 무슨 맛인지 상상이 가시나요? 맛없을 수가 없어요. 또 만들어 먹겠습니다. 어, 진짜 만들면서 얘기해 드릴게요. 아, 이게 어떤 맛이냐면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. 그러니까 그 치즈의 고소함과 이 붐바스틱의 매콤, 살짝 매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그 닭고기의 맛이 쫙 어우러지면서 뭐랄까, 통살을 뜯어먹는 치즈 닭갈비 같은 느낌? 와, 장난 아닙니다. 치즈 녹는 소리 한번 제대로 들려드릴까요? 어, 좋습니다. 이번 7월 달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참, 구독하셨나요?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고, 구독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치밥을 한번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밥도 치즈랑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겠죠? 소스. 고기를 뜯을 건데요, 손으로 뜯을 겁니다. 손 깨끗하게 닦고 왔어요. 비닐 장갑을 끼면 비닐 소리 때문에, 그러니까 이 고기 뜯기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. 갑니다.
이제 여기다 치즈를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. 짜잔. 그럼 붐바스틱 치즈치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싱거운데 맛있습니다. 그래서 고기랑 잘 먹어야 돼요. 확실히 양념이 엄청 잘 어울리네요, 치밥이랑. 근데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 싱겁기 때문에 밥을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 반 공기 정도만 준비해서 먹으면 딱 알맞게 먹을 것 같습니다. 요 마지막 남은 하나는 언제나 그렇듯 안에 걸로 남겨두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하나씩 눌러주시고요. 근데 진짜 치즈 뭐야 이거 따봉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